앞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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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늘은 고생 없으셨습니까? 예, 없습니다. 저희들이 하업관 핵심. 예. 하업관 핵심을 통해서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우리가 비대위를 잘 출발시키기로 했습니다. 후보는 압축되고 있습니까? 예, 예, 예.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했고 또 우리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혼연일체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저의 부득의 소치로 또 언들과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부분들도 오늘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원만하게 선출해서 이제 당의 혁신과 또 변화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서 앞으로 저는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 민주당의 독단과 전쟁에 맞서 잘 싸우겠습니다. 예. 지난번 사퇴를 사과하시고 이번에 뭐 성명서 내신 의원님들이 사과를 받아들이신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다 오늘 좀 앞으로 우리가 합해서 하나로 가자 그런 관점에서 특히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 뭐 그런 좋은 결정과 방향을 잡아주신 분에 대해서 다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. 오늘 의원분들께서 그 비대위원장 그 후보군의 선호도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. 이에 대해서는 공개를 혹시 하실 건지? 저는 더 선호도 언들이 직접 앞으로 우리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를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이 표출된 만큼 앞으로 그 내용을 중시하면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일찍 비대위원장 후보를 확정하겠습니다. 그 결과는 공개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? 네, 그 내용은 뭐 그거는 보관할 거기 때문에 우리 언들의 뜻과 또 언론 여론 국민의 뜻이 여러 형태로 지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 자신이 언들의 여론과 뜻과 반하는 어떤 그런 결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.